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가 현저할 때, 자, 속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가 CPU고요. 여기는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네, 현저할 때, 인스트럭션, 명령의 수행 속도가 주기억 장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로 수행되도록 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무엇이냐. 자, 지금 보니까요. 자,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죠. 네, 주기억 장치. 자, 저희가 앞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주기억 장치 속도가 저속 장치예요. 저속 장치. 속도가 느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에 바로 뭐가 있어요? CPU가 있습니다. CPU는 상당히 우리가 알다시피 고속 장치입니다. 고속 장치.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뭐 하나 읽어갖고 와라 하면은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서 한참 있다가 읽어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너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요 중간에다가 바로 속도 차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설치해주는 하나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뭐죠?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네. 그래서 CPU가 캐시에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캐시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차이를 줄이면서 상당히 고속으로, 그러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바로 답은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1번 캐시, 2번 명령어 버퍼, 3번 CAM, 그 다음에 4번 제어 기억 장치. 네, 올바른 것은 답 1번 캐시 메모리 되겠습니다. 자, 32번. 전자 계산기에서 어떤 특수한 상태가 발생할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을 시키고 그 특수한 상태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옮겨져 처리한 후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1번 인터럽터, 2번 다중처리, 3번 시그널 시스템, 4번 다중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거죠. 어떤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이 된대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죠? 중단되고 해당 이벤트를 갖다가 상태를 갖다가 처리해주고 나중에 처리한 다음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간단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명령어를 갖다가 이게 프로그램에 쭉 처리를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90번도 있었고요. 91번도 있고 뭐 92번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91번을 내가 딱 처리하는데 어떤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어떠한 상태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특수한 상태죠. 네, 특수 상태가 탁 일어났어요. 특수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 여기 91번에 했으니까 91번에서 해당 상태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죠? 그쪽으로 프로그램 제어가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져가지고 여기서 특수 상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죠. 상태를 갖다가 바로 서비스하게 됩니다. 처리하고, 네,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돌아올 때는 91번에 지초로 갔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92번으로 와가지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재처리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인터럽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터럽트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겠어요. 네.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면은 해당 상태로 가서 저기서 처리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답은 1번. 인터럽트. 33번. 네. 자, 하드웨어의 특성상 주기억 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능력 한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주기억 장치에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죠? 최대 능력 한계. 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1번, 주기억 장치 용량 폭. 2번, 주기억 장치 대역 폭. 3번, 주기억 장치 접근 폭. 4번, 주기억 장치 전달 폭. 사실 이런 용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거의 쓰지 않죠? 네. 자, 가장 유력한 건 대역 폭입니다. 이 대역 폭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대역 폭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당, 네. 전송 가능한 바로 어떠한 데이터량입니다. 그러죠? 정보량. 네. 자, 이거에 바로 우리는 대역폭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량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기억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능력의 한계. 그러죠? 네.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대역폭.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자, 분기 명령이 수행될 때 다음의 레지스터 중에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네, 중요한 것이 분기 명령, 뭐 예를 들면 점프 같은 그런 명령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때 어떤 레지스터 중에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니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명령어를 쭉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100번이 딱 왔네요. 100번에
100번의 어떤 명령을 보니까 여기 명령어가 점프, 점프 해가지고 만 50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500번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100번, 101번 이렇게 있겠지만은 붕 점프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500번으로 가는 겁니다. 500번으로. 네. 500번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무엇인가 또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분기 명령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실행하는 주소가 바뀌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에서 이 내용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1번 누산기. 자, 누산기는 이런 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죠. 누산기는 어떤 연산 결과를 보관하는 겁니다. 연산 결과. 결과를 갖다가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2번 프로그램 카운터. 자,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다음 실행 주소죠. 다음의 실행 어떤 주소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분기 명령을 만나서 다음 실행 주소가 얼마예요? 101번이 아니고 500번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음 실행 주소가 101번이잖아요. 그런데 500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답은 일단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그러죠? 또 내가 필요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라이브러리랑 연결하고자 할 때, 또는 서브루틴을 갖다가 연결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인덱스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자, MAR, MAR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네, 다음 중 비수치 연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연산에는 크게 나눠서 수치 연산, 그 다음에 비수치 연산 이렇게 나누고 있죠. 비수치 연산. 자, 수치 연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 값을 갖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뭐 더하라,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그러죠? 나누기. 자, 이와 같은 연산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가 수치 연산이고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고정소점 연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사칙 연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산술 시프트라고 하는 산술 시프트라고 하는 이런 연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다 수치 연산이에요. 자, 비수치 연산은 수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논리죠. 논리. 그래서 비수치 연산은 산자인데, 자, 연산은 논리 연산을 이야기한다. 네, 논리 연산. 네. 그래서 알고 있는 AND라든지, 그러죠? OR라든지, XOR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논리 시프트라는 것도 있죠. 논리 시프트. 네. 그 다음에 로테이트. 네, 이와 같은 것들. 로테이트 회전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은 비수치 연산에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비수치 연산에 쓰지 않는 거, 1번 사칙 연산. 바로 답이 나왔네요. 속하지 않는 거, 얘는 바로 수치 연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논리 연산, 지금 비수치 연산, 그러죠? 네, 얘는 비수치. 그 다음에 로테이트, 로테이트 회전이라고 합니다. 회전도 비수치 연산이고요. 논리적 시프트, 네, 이것도 비수치 연산입니다. 결국 사칙 연산은 수치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옵코드가 8비트일 때 생성될 수 있는 명령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 형식이 이렇게 있죠. 명령어 형식 기본적으로 앞에서 조금씩은 이야기 드렸지만은 옵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옵코드. 옵코드는 바로 명령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뒤에 부분, 이걸 또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옵코드 요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대요? 8비트입니다, 8비트. 네. 자, 8비트일 때 만들 수 있는 명령의 개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8비트일 때 만들 수 있는 바로 명령어 수는 2의 8승계가 됩니다. 네. 8승계의 명령어를 갖다가 생성해 낼 수 있다. 네. 아시겠죠? 네. 따라서 답은, 네. 3번. 네. 되겠습니다. 다음, 네, 37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장치 계층 구조상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장치 계층 구조상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네.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보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레지스터죠. 그러죠? 레지스터. 그 다음에 또 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억장치죠. 자, 주기억장치. 자, 주기억장치는 바로 롬이라든지 바로 이제 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네, 보조기억장치. 자, 보조기억장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네. 그 다음에 테이프 장치, 네. 광디스크,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가장 빠른 거, 자, 이런 계층 구조 때 가장 빠른 거, 가장 이제 속도 면허 받을 때 가장 빠른 것은 레이스가 되겠네. 이쪽으로 갈수록 고속이고, 이쪽으로 저속이기 때문에, 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롬램, 네, 이것은 주기역 장치예요. 주기역 장치. 자, 주기역 장치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네요. 레이스타가 있으면 레이스타. 레이스타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상위에 있죠? 네. 가장 고속이다. 마그네틱 디스크, 얘는 보조기역 장치죠? 네, 보조기역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레지스터다.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자, 중앙 처리 장치를 갖다가 즉 CPU를 통하지 않고 직접, 네, 직접 주기역 장치를 접근해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네, 키워드가 보입니다. 네, 한 번에 한 블록씩 전송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자, CPU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메모리, 즉 주기역 장치를 접근해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한 번에 한 블록씩을 갖다가 전송을 한답니다. 자, 이런 장치가 무엇이냐? 1번 DMA, 네. 2번 인터럽트 입출력, 3번 고정 채널 제어기 입출력, 4번 가변 채널 제어기 입출력. 자, 1번에 보게 되면은 1번이 자, 요 용어를 갖다가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그래서 직접 메모리 그러죠? 바로 접근을 갖다가 수행해서 바로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똑같죠. 그러죠? 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DMA, 네, 그리고 DMA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블록씩 가져와서 처리를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다음 39번, 네. 자, 트랩의 발생 원인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트랩이라는 용어를 갖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트랩은 한 인터럽트의 일종입니다. 근데 어떤 인터럽트냐? 바로 프로그램, 그러죠? 프로그램, 어떤 검사, 자, 인터럽터, 네, 인터럽터하고 같은 뜻이 트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럽터, 네, 그런 인터럽터에 해당하는 것, 옳은 거니까, 네. 자, 1번, 0으로 나눌 때, 네, 프로그램을 짰는데 어떤 수로 0으로 나눴어요.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가 걸리겠죠. 네, 그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0으로 나눌 때는 바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딱 걸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딱 걸리는 것이다. 네. 근데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 했잖아요. 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이것은 바로 외부 인터럽트가 걸리는 겁니다. 외부. 정보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때, 네, 이것은 바로 입출력 인터럽트입니다. 입출력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이고요. 입출력 데이터가 데이터 전송을 또 요구할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가 입출력 인터럽트가 일단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트랩은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걸리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자, 다음 게이트의 출력은 그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입력값이 A, B, 그 다음에 S 값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A, B, S 값은 전부 다 얼마? 1입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니까 이것이 지금 AND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ND.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수식으로 적게 되면은 바로 여기 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A하고, 그러죠? AND니까 여기 B 이렇게 구하고요. 네. 그 다음 S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바로 부정회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곱을 하는데 이건 S의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따로따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요거 먼저. 그러죠? 네. 그럼 요거 먼저 볼까요? 저 이거 두 개. 자, 여기서 A가 1이에요. B가 1입니다. 바로 AND 연산하는 것이죠? 네. 자, A가 1이고 B가 1일 때는 그 결과는 얼마? 1이 됩니다. 그 다음 S의 부정. 그 다음에 요 값하고 네, A를 갖다가 또 연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값은 얼마냐면은 S의 부정 값이잖아요. 원래는 1이었는데 부정이 되니까 0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 0입니다. 자, 결론은 이쪽에 있는 거 1하고 S 바, 요걸 갖다 또 AND 연산합니다. 자, AND는 1하고 1일 때만 1이고, 1하고 0이 나오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네, 따로따로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손쉽죠? A, B 먼저 처리해주고, 그 결과하고 S에 여기 부정이 붙었으니까 바 값인 0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1하고 0이니까 0이 된다. 결과는 1번.